오늘 예능상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인기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진님! 네, 스케줄상. 네네네. 오, 예. 1258,838표를 획득한 안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안유진在 5月7号的百想艺术大赏中入围女子综艺奖之外，也拿下女子人气奖。 아까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영광인데요. 이렇게 오늘 예능상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인기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투표 열심히 해주셨을 우리 팬분들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영석이 형, 영석 PD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브가 헤아라는 노래로 활동 중인데요. 저희의 다양한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前一秒还在颁奖典礼上，下一秒于真就现身仁川大学校庆，这也让百想典礼有了这幽默的一幕。 안유진님! 네, 스케줄상. 네네네. 오, 예, 또 저렇게 재밌네요. 虽然因为行程的关系没办法做到最后，但在校庆现场，全场也献上欢呼，恭喜他得奖。 而也有出席百想的羅 PD 也在事後直播上談及了關於真理席背後的小故事. 유진이는 오늘 그 다른 스케줄이 원래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잡혀 있는. 그래서 원래 여기 백상일 못 오는 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무리를 해 가지고 앞부분에만 잠깐 참여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유진이도 상을 받았죠. 그 인기상. 인기상을 예능 여자 예능인상에도 올라가셨는데 아쉽게도 그건 받지 못했고. 그게 원래는 자리 없었을 때 만약에 받았다면은 나영석 PD님이 가서 대리 수상을 할 생각이었나요? 사실은 유진이가 그 메시지를 줬어요. PD님 혹시라도 저 없을 때 제가 혹시라도 상 타면 뭐 이렇게 얘기 좀 부탁드려야 하고 메시지도 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뒀다가 나중에 상 타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